하니 소리 아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오늘은 이제 오토바이 쫓는 거 집에서 잘 안 쫓았죠. 이제 연습할 산책할 때 골목길에 가까운 데 있으면 자극이 가깝기 때문에 놀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오토바이 안 쫓는 거를 이 팩메이어라고 하는 개의 본능, 리더를 따르는 본능으로 그거를 지시를 해서 안 쫓게 했어요. 이제는 그거를 교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지고 즐겁게 간식하고 오토바이를 네가 어느 쪽을 택할래 하고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얘가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려다가 리더십 때문에 한번 쳐다볼 거예요. 그때 그 쳐다보는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저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얘는 오토바이 하다가 아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해요. 제지를 안 해도 스스로 그걸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토 가까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예, 지금 봤죠? 보이죠? 예. 차, 그다음 심하지는 않는데, 에이. 자, 지금 이게 리더십이에요. 바로 들었죠? 근데 간식을 하나 주고요. 이제는 이치요 초이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선택할래? 차를 선택할래? 아니면 날 쳐다볼래?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놓고서 날 쳐다보면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즐겁게. 이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입구를 입구에 들어오는 제일 자극이 강한 데가 저쪽일 거거든요. 저기 서가지고 이 게임을 해요. 알겠죠? 네. 네. 한번 해봅시다. 그냥 부르는 것을 답해서 받은 거지 차가 지나가는 곳에 엄마를 쳐다봤다고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인데 큰 변화를 만들어요. 쳐다봤죠. 방금 옆에 지나간 큰 소리로. 네. 이거예요. 게임이에요. 쳐다보죠. 예. 이거예요. 이제 게임으로 전환된 거예요, 얘는. 저랑 눈이 마주쳐야 되나요? 아, 저 얼굴 쳐다보면 돼요. 집 쳐다보면 돼요. 예. 주면은 아니라 안 된대요. 예. 예. 그렇죠. 예.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쳐다봤을 때, 방금처럼. 저 기다리세요. 예, 쳐다봐 주세요. 예. 예? 집사가 됐으니까 엄마가 쳐다봤어 주세요. 방금 큰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 네. 주세요. 네. 두리번. 어.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지금은 오토바이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애드밸류 게임을 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서서 기다리고 이치요 초이스 게임 할 때보다 걸어 다니면은 습관적으로 더 옛날에 했던 행동들이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치요 초이스 게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밸류 하는 겁니다. 핸들러 포커싱 했을 때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쳐다봤죠 방금. 그때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돼요. 방금 시동 걸렸을 때 움찔했어요. 네. 그걸로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먼저 보여준 루어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얘가 선택할 때까지. 예. 네. 기다리세요. 예. 네. 쳐다봤죠. 예. 이걸 미리 보여주거나 해서 날 쳐다보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출발하는 오토바이 있어요. 한번 그 살짝 지나가면서 해보세요. 여기 출발하는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예. 네. 기다리세요. 쳐다봤어요. 예스. 예. 쳐다봤어요. 예. 주세요. 예. 굉장히 가까이 지나갔는데도. 예. 아, 좋았어요. 예. 얘를 쳐다보고 바로 핸들러를 쳐다보죠. 가까이 지나가세요. 가까이 지나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가까이 가세요. 다가가세요. 예. 예,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예, 됐습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대충. 예. 하시는 방법도 알았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집 근처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예.